네, 오늘도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거나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12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앞으로 아침 기온이 계속 내려가면서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 3도로 다소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오늘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12도, 대전과 광주 13도, 부산 17도 보이겠고요. 바람도 불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비 소식 없이 바람만 강하게 불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